이제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따라가 봐야죠. 네. 함께해 주실 장도장. 장도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언제 봬도 편안하고 심지어 주식이 막 망가져도 우리 본부장님만 보면 마음이 또 풀려요. 눈 녹듯이. 아, 왜 그럴까요? 장 빠져도요? 아, 장 빠져도 막 마음 안 좋다가도 본부장님 보면 네. 그냥 하, 이렇게 또 미소가 네. 나옵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위안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뭐. 아, 그러니까요. 네. 참 정말 큰 강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네. 네. 어제 장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제 장 한번 봐야죠. 예, 보게 되면 네. 어제도 빅5 종목들 위주로 아유. 장이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뭐 보시면 그냥 기술주의지 하락이 좀 눈여겨 보이고요. 특별히 특징이 없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약간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현재 선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같이 플러스로 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해 보면서 준비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녹색이 올라간 겁니다. 한국과 반대기 때문에 네. 보시게 되면 소재, 산업재, 에너지만 어제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흔히 저희가 산업재, 소재, 에너지는 네. 구경제라고 해서 옛날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구경제, 네, 올드 이코노미.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성장주가 힘을 못 쓰면서 이제 멈춰져 있던 이런 업종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네. 최근에 소재 쪽에 화학 업종이 화학 회사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를 들자면 다우케미컬 같은 회사 혹은 3M 같은 회사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쉬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런 거죠. 뭐 지금 빅5 종목 너무 비싸다. 사기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낮아 있는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시장과는 반대의 모습이 어제 연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 보신 거는 핀. 아 이거는 따로 좀 블룸버그에 나온 거 제가 가져온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앞에 있는 게 핀비즈고요. 이건 블룸버그 화면입니다. 네네. 블룸버그에 나오는 업종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상승은 딱 세 개 올라왔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에너지가 이제 최근에 약간의 기름이 약간 네. 원유가 가격이 올라오면서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올라왔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보게 되면 이제 그 최근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네. 성장주 가치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치주가 현재 마이너스 1.3%, 예, 거의 뭐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다만 이제 성장이 5.6% 마이너스입니다. 성장에는 뭐가 있냐면 탑 5, 그러니까 기술주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예, 가치주에는 저 PBR.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금융주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9월 내내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적어도 9월에 만약에 가치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치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치가 좀 강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내내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이번 예 저는 9월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9월은 9월은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좀 높은 주가로 보여주는 거 많이 올라왔다고 느낌이 드는 것들은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네. 그냥 올라간 게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 약간의 지금 뭐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조금 덜 매수하시되 아예 가져가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원래 이제 그 우리 정프로께서는 금요일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정프로께서는 원래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날 밤에. 아 밤에? 예. 왜냐면 예. 제가 지난주 똑같이 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금요일날은 예. 보통 2프로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뭐 꼭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네, 항상 그 이제 제가 보면 네. 한 3주 연속 금요일 하신 걸로 전 기억합니다. 이 프로께서. 아, 그런 거 기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네. 지난주에 딱 이 시간에 제가 주식형 펀드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네. 많이 빠져나가고 네. 거의 약 그 지금 4주만 들어왔다 자금이. 그러니까 계속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대급으로 이번 주 역대급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아~ 무려 2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보시면 예. 빠져나갔는데 예, 맞습니다. 주식형 예, 펀드에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250억 달러만 30조 원 정도가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 크기를 보시면 예.
지금 계속 밑으로 있다가 불쑥 올라온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불쑥 올라온 게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30조 원은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근래 없던 정말 역대급 자금이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흔히 얘기해서 지금 장이 빠질 때 적어도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우리 이제 예, 뭐 흔히 개인들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네. 주식을 많이 샀다. 그렇죠. 네. 30조 원이면 상당히 많은 폭이고요. 근래 보기 힘든 정도의 역대급 자금이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최근에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지금 수급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지금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주일에 30조 원이면 정말 네. 큰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1년 동안 총 합이 한 500조 원, 아니 500억 달러니까 지금 그 하루 만에 반을 그래요? 그 정도 들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요 기술주를 네? 사고 싶었는데 요 하락대에 구매한 게 아닌가,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기술주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에 상당히 네. 동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펀드 매니저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한국의 우리 예탁원에 제가 결제를 다시 한번 갖고 가져왔는데요. 네. 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네. 테슬라가 1등이었거든요. 많이 매매하고 많이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순매수까지 해서 1등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근데 지금은 애플이 올라왔고요. 아마존이 2등을 올라왔고 테슬라가 3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4위. 네. 엔비디아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순위 내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일단, 엔비디아 3000 네. 시리즈. 그다음에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네. 나노엑스라는 기업이 나노엑스. 예, 이게 저는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국내 어떤 회사가 뭐 이렇게 뭐 SK인가 SK 뭐, 텔레콤인가 예, 예, 예. 해서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네, 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빅5 다 제끼고 네. 당당히 5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순수하게 매수한 금액을 보게 되면 한 600, 한 700억 정도 원화로 치면 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매매한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약 한 1조 원 정도를 아 1000억 정도를 매매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1조 원이니까 이 회사의 10%를 대한민국에서 사고 진짜요? 팔고 네, 사고 팔고 그렇게 한 거죠. 상당히 많은 기중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네. 저는 왜 이걸 많이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5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네. 저는 아쉬운 것은 나노엑스가 최근에 아주 주가 급락하는 네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앞으로의 향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순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지금 보시면 애플도 아마존도 테슬라 모든 기업들이 순매수가 더 들어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1, 2주 동안 상당히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는 대한민국의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펀드 매니저 역시 주식을 샀지만 네네. 개인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애플을 굉장히 많이 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억 달러, 5억 달러 정도 하니까 거의 6천억 원 정도 네, 한 네. 거니까 우와. 상당히 많이 고한 지금 얼마 안 됐죠? 9월인가 그냥 많이 매수한 거고 사실 애플이 최근에 빠지는 거 빠질 때 열심히 좀 사야 되는 주식으로 아마 여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직한. 예. 드디어 애플 기회를 주시는구나. 네, 살 기회를 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노 X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네.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하여간 5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대한민국도 역시 주식을 많이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봄물 터진 IPO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네. 그 이렇게 빨간색 아래쪽에 그 이 검은 표로 보게 되면 제가 붉은색 표시한 게 지금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붉은색이 지금 현재 구간에 올해 들어서 43개 기업이 IPO에 참여했거든요. 올해 예 올해 아 주당 하나씩 했네 거의 아, 더했네 엄청나게 많이 한 모습인데 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닷컴 버블 이후에 최다의 어떤 IPO 기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시장 참여한 거죠. 이때다 싶어서 지금 막 너도 나도 막 상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쉽고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다 네. 서학개미 운동이다 워낙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때 놓치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시장이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IPO 종목들이 예전에는 좀 좋았는데 네. 그 작년인가요? 우버 리프트가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힘을 못 썼거든요.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은 과거에는 IPO 하면 기대감이 거의 100%였으면 지금은
아주 면밀하게 따집니다. 대단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이게 돈을 버는 애인가? 앞으로 돈을 벌 것인가? 해서 좀 면밀히 보기 때문에 네. 들어오면 올라가면 좋은데 조정받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일단 다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어쨌거나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들 그다음에 팰런티아 같은 좋은 기업들이 줄져 있기 때문에 올해, 올해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IPO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 팰런티어가 들어오는데 팰런티어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팰런티어? 네, 팰런티어.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데 일조했던 빅데이터에서. 아, 네, 빅데이터에서. 네, 네. 이제 뭐 국방부에 어떤 같이 계약을 하는 회사인데 네네네. 어떤 한 지역에 이 지역 이 집에 그 범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좀 이렇게 베일에 쌓인 회사인데 네. 다음 주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도 상당히 좀 핫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올해 또 에어비앤비까지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 올해요? 올해요. 예, 올해는 정말 IPO 시장이 뜨거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년 전에 IPO에 에어비앤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가 시총 1위로 갈 수 있다고 점친 분들이 시총 소수, 1위요? 예, 애플을 제치고 에이. 소수죠, 소수 몇 명 조금 있었습니다 진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때 왜 그러냐면 워낙 공유 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예, 예, 그렇죠. 워낙 공유 경제가 핫했기 때문에 우버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시총을 뭐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상했던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런 사람. 예. 어쨌든 근데 굉장히 큰 대어는 대어죠. 예, 대어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43개만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시거든요. 뭐요? 그럼 뭐 지금 상장한 기업을 사야 되냐? 어제도 상장 하나 했죠. 아메리칸 아멜이라는 기업이 상장했거든요. 아멜. 네. 네. 아멜은 그겁니다. 원격 의료 업체인데요. 그런 기업 상장하면 매수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분에서는 정답은 뭐냐면 네. 다음 페이지 나오는 요 IPO ETF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PO ETF. 네, IPO ETF가 IPO 한 종목들이 모여 있는 ETF입니다. 그 여기는 그 뭐 IPO 된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3개월 딱 되면 이제 사서요. 담아 놓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언제 사요? 그러니까 이 IPO ETF가 네, 3개월 내에 삽니다. 네. 아, 상장하고 3개월 내에. 네, 3개월 내에 아니면 뭐 후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상장해서 IPO한 기업들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아, 이거 상장할 때 딱 사야 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네. 물론 거기서 잘 나가는 종목도 못 나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따상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따상. 이제 잘 나가는 종목, 테슬라 같은 걸 열심히 사갖고 네. 주가 상승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IPO ETF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 IPO 할 때 좋은 기업만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58%의 상승을 보여주고 ETF인데요. ETF가 5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IPO 시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네. 종목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IPO ETF 하나 사서 네. 편하게 주무시면서 그냥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 IPO ETF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건 신의 새내기 기업들이 빠지는 거 주가가 빠지는 거죠. IPO 했던 네. 기업들이 주가가 보시면, 빠지면 네. 그럼 보시면 2000년 이전에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횡보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버, 리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별로 성과를 못 냈던 네,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때는 약간 옆으로 기었지만 올해 들어서 IPO가 핫하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IPO ETF 하나 가져가면서 네. 편하게 어차피 IPO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개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IPO ETF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꼭 IPO ETF를 가져가는 게 네. IPO 시장에 상당히 좀 그런 관심을 두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외우기도 IPO입니다. 담았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IPO 3년 지나거나 하면 팔죠 또. 아 그래요? 예, 적절히 팔고 왜냐하면 팔아야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예. 교체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된다. 참고로 여기에는 뭐 비욘드미트도 있고 뭐 슬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우버도 그래요? 있고 리프트도 있고 예. 여러분 좋아하는 기업들 다 있습니다. 뭐 늘 드리는 질문이라 좀 창피하긴 하지만 너무 오른 건 아닐까요? 너무 오른 거죠. 네? 너무 오른 거죠.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빠지는 거. 네, 네.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뭐 이유가 충분하겠죠. 아. 좋은 IPO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이 상당히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주가는 아. 더 올라가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오늘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은 홈즈 확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잠깐 바보 같은 얘기인가? 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네. 그만큼 IPO 시장이 뜨거운 것이고 네. 여기서 또 어떤 이유가 되냐면 그러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네. 지금 이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올라갈 건데 네. 전체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하나 꼽는 것보다는 ETF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네. IPO, ETF. 네. 이건 IPO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IPO입니다. 네. IPO. IPO, 저희가 그 네이버에 현재 해외 주식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모바일에서 IPO를 치시면 이 종목에 대한 ETF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요. 네.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전 세계 글로벌 확진자가 3천만 명에 지금 조금 안 되거든요. 도달하는 걸로 지금 이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그 타이밍까지 왔는데 물론 뭐 이게 기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지금 순위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이 1등, 인도가 2등, 브라질, 러시아,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사우스 아프리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멕시코가 상당히 지금 치사율이 높은 상황,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네.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은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다른 쪽,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이 다시 한번 재확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빨리 진짜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네. 아주 심각한 어떤 왜냐하면 겨울이 또 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독감과 결합이 돼갖고 우려스러운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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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3천만 명을 찍으면 제가 보기에 진짜 단일 질병으로 거의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데이비언 버스터스라고 해서 이거 이게 뭐냐면 그 한 곳에서 보신 네. 것처럼 먹고 네. 마시고 그러니까 eat, drink, play 먹고 마시고 노는 것까지 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당구 치고 같이 관람도 하고 무슨 뭐 같은데 네, 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프로그램 얘기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때 딱 정답이었거든요. 네. 이걸 복합 예 복합 뭐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만. 예. 복합 복합 문화 매체 아 문화는 아닌 문화인가요? 복합 무슨 뭐 복합 뭐 오락 엔터 아 그럼 엔터테인먼트니까 이거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네. 식구들이 모여서 네. 밥을 먹 보통 이런 자습니까? 뭐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네. 가고 한 곳에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 장소에 딱 들어오면 네. 거기서 장소 옮기면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밥 먹고 옆으로 가면 술 먹고 옆으로 네. 가면 네. 같이 케이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당구도 치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근데 이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찜질방이 약간 이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찜질방이요? 찜질방에서 아 그렇죠. 밥도 먹고 술은 놀고 자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훌륭한 회사였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 매출이 85%가 급감했습니다. 예.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복합 문화 공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했었나요? 근데 문화 문화 아니에요? 문화. 복합... 왜냐면 문화 하면 아 지금 우리 시청자들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이거 답 맞추려고 지금 이건 못 맞추고는 못 넘어갔는데 복합 오락실. 좀 이따가 입보라기 한번 제가 그때 딱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정답이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이건 진짜 맞추기 너무 어렵다. 네. 복합 플렉스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답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파산이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왜냐하면 1,300명을 감안하면서 소식이 나온 건데 진짜 뜨겁습니다. 열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데요. 이쪽 편을 든 아이비들은 무슨 소리냐 이 회사 그렇게 망한 회사냐 반대쪽에서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네. 지금 어제 주가가 26%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26%. 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파산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 상당히 파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입니다. 일단 좀 파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지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점포가 문을 닫은 거예요. 거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예, 문을 못 열고 네. 있었고 또 사실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폐장 그 매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코로나가 터지면 문을 또 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추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미국 현지에서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 주식을 보유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는 거를 일단은 지금 정답이 없으니까 네. 좀 지켜보시면서 잘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데이브 앤 버스터스 네. 엔터테인먼트 네. 복합 회사 하여튼 다 이렇게 네. 재밌게 노는데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좋은 게 있어갖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장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7선인데요. 네, 7개 기업을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 네. 요거 가져가면 아무리 장이 출렁거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근데 딱 보시면 벌써 하나가 보이죠? 나이키가? 예, 이 메인 화면이 나이키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사진. 예, 나이키. 나이키 정말 훌륭한 회사 아닙니까? 예. 나이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비자카드가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비자카드. 예, 비자카드가 뽑혔고요. 지금 신고점에서 5%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밑에 있지만 지금 코로나 매출로 23%가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왜냐면 네. 못 모이니까. 가서 술을 사주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카드를 못 긁는 거죠. 보통 한국에서 막 카드를 먼저 긁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못 긁는 바람에 한 5분의 1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지만 다시 서서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열리면 또 쓰겠죠. 혹시 예. 코로나 이후로 그 페이 회사로 그 힘이 좀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자결제하는 있었죠. 페이팔의 역대급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런 것은 핫한데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매장에 안 가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만약에 매장이 열린다고 그러면 네. 가족과 다시. 함께 예, 가장 가고 싶은 공간이 서베이했더니 서베이에서 나온 게 식당, 레스토랑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어쨌거나 바로 꺼내서 딱 긁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조금 서서히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들은 카드론을 하지 않습니다. 카드론? 예, 그러니까 돈을 카드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없어요, 그러면? 현금 서비스. 그 하는 거는 네. 국내에 있는 은행이 하는 겁니다. 제휴매진 은행이 하는 거지 얘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리스크 있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얄미운 회사입니다. 일단 네. 뭐 비자카드든 마스터카드든 하나 가져가는 게 네. 시장 변동성 이기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카콜라가 뽑혔는데 당연하겠죠. 지금 뭐 공연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관람 못 하고. 근데 거기서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극장 가도 마시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렇지만 58년째 배당을 인상시키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 매일 19억 개 음료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어쨌든 다시 모이고 콜라도 마시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와지면서 경영진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네. 한번 좀 기대해봐라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네. 저는 뭐 매일 한 캔씩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씩 마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각자 하나씩 마시니까 꼭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아니 제가 본 모든 분들이 한 캔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분이 네, 그런 분들이 29억 개를 하루에 소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콜라인지 모르고 아마, 그러니까 콜라 코카콜라에서 만든 음료인지 모르고 드시는 음료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스프라이트 같은 거. 스프라이트. 그 마시면서 모르시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동남아 가면 다산이라는 생수가 있어요. 다산. 다산이. 다산이? 예. 그걸 예. 막 드시면서 뭐 하는데 그게 다 코카콜라 나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쿠아피나는 예, 펩시에 나온 생수고요. 또 생수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네.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존슨앤존슨도 뽑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뉴트로지나, 아비노 이게 다 화장품이죠. 아시 여기 네. 로션 같은 거죠. 그다음 리스테린. 먹는 각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거가 판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리스테린이 요즘에 없어서 못 팝니다. 아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이번 리스테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약간의 먹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입에 향 부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예. 자기 입내 자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아 그랬어요? 네, 많이 팔리고 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이 상상 중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7년 동안 배당 이상한 모습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라우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게 네네. 없으면 저희가 인터넷을 못했죠. 근데 이게 최근에 화상회의 시스템 웹백스라는 네. 걸 만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유료 구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기술주 중에서 연 배당이 3.3% 기업 이거밖에 없습니다. PER이 16배고 정말 근데 싼. 기술주인데 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예, 많이 줍니다. 조금 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네. 이 경영진께서 돈을 벌면 네, 우린 배당한다. 주주친화 정책을 펴야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 주가는 좀 재미가 없 대신 주가는 좀 재미가 없는데요. 네. 이런 기업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크게 무너지지 않을 까 그러니까 예, 예. 꾸준히 상승할. 예. 예. 나이키가 뽑혔는데 나이키는 존 다나우라는 사장이 새로 왔는데 1월에 이분이 누구냐면 서비스 나우라든지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네. 그다음 이베이의 전 대표였어요. 어. 이분이 오셔갖고 실제 온라인 매출에 아주 집중해갖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매장이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가 75%나 급증하면서 네네.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네. 나이키 정말 좋은 회사고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에어맥스가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맥스. 예. 맥도날드는 지금 이제 매장을 닫았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드라이브 스루로 해갖고 네. 많이 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여전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빠르게 매출 회복한다 하니까 이것도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게 되면 맥도날드에 대한 이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있어갖고 꼭 하루에 한 개씩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요? 하루에 한 개 드시는 분 제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햄버거. 주변 분들 한번 좀 이게 좀 정리를 한번 아니 매일 콜라 먹고 매일 저 무슨 아니, 햄버거 이거, 아니 콜라하고 이 햄버거는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예, 그건 뭐 아 그러네요. 예 그런 거죠. 아 그럼 거죠. 그분이 한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한 분이 이제 예 드셨고. 그리고 이제 갈 때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이키 신발 신고 가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결제는 예, 또 비자 카드로 예,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라이즌은 끝인데 네. 많은 분들이 AT&T가 미국 내 그 이동통신 가입자 1위라고 보는데 네?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 지금 현재 1억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PR이 12배 연배당 4%로 굉장히 높은 배당하고 있고 주가가 역시 사상 최고치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통신주를 한다고 그러면 AT&T가 아니고 버라이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드렸던 7가지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니고요.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돼. 괜찮은 그렇죠. 기업이다. 우리가 꾸준히 뭔가 소비하는 기업들한테 네. 안정화되어 있는 일지 그러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테크 쪽들은 워낙 많이 버블이 있다 보니까 네. 위아래 출렁임이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우리가 알고 소비재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 분이 아니라 본인 아니냐고 자꾸 지금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저는 햄버거를 안 먹은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아, 왜 뭐 별로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아니요. 햄버거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먹게 돼갖고 아예 처음에 먹지 않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장 시작기. 네, 장 시작기 빨리 좀 보겠습니다. 네. 장이 오늘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테크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야오 보시면서 이게 30분에 바로 들어오지 않게 조금씩 더 눌러보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은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다우는 약보합이고요. 오늘 나스닥이 0.47% 약간의 나스닥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해서 변대는 큰 시장의 뭐 등락보다는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장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만 한번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역시 500달러를 올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5.2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도장님의 깜짝 개그에 내 마녀가 다 웃고 있답니다, 지금. 오늘 내 마녀가 오는 날이었죠. 네, 근데 그 마녀들도 웃고 있대.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아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네. 한국은 이제 그런 그 겹친 날 내 마녀가 오는 날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미국은 상당히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아. 내가 보유한 종목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아.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그런 이벤트가 그렇게 뭐 크게 시장을 막 흔들고 이러진 않는 모양이군요. 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시장이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실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이 그 FOMC 결정 그 끝나고 미팅이 끝나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상당히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빨리 부양책을 하면 좋은데 네. 추가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추가 부양책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부양책보다는 다른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딱히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9월 22일 날 배터리 대가 있으니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2일? 네, 배터리 대가 있어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네,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주 그다음 날이 아까 얘기했던 팰런티어가 네. 성장하는 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대이 뭐 사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100만 마일 이거. 그렇죠. 다 알죠. 네. 아, 배터리 데이가 네. 지금 기대감이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배터리 데이 때 아무것도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속빈 강정으로 나올까봐. 아~ 지금 뭐 예, 엄청난 배터리의 성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대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게 만약 진짜 어떤 진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사실 목표치가 올리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세 번째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짧은 기간 동안. 네. 근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봤더니 별로 없다라면 주가 우려도 대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날은 뭐 더 큰 걸 나온다기보다는 최소한 상승한 거에 대한 부합하는 그런 게 나오기를 바라야겠죠. 말해놓은 거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실망감이 그렇죠. 꽤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월 21일 배터리 데이 한번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밤 댁으로 가셔야죠. 네, 집으로 가야죠. 네.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마치시고 나면 많이 그래도 좀 홀가분하십니까? 예, 많이 홀가분하죠. 많이 홀가분한데요. 네. 잠깐 한 5분 눈 감고 일어났더니 일요일 날 밤 12시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거의 뭐 인셉션처럼 주무시는군요. 네. 네. 시간이 빠르죠.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매일 밤마다 이렇게 또 저희 미국생 챙겨주시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시죠? 네. 네. 우리요 장도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앞으로도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주말. 그래도 이번 주말은 기절해서 일요일에 깨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